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정화입니다. 자, 오늘 찾아온 곳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입니다. 42번 국도변에서 100m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12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원 농촌 산촌마을입니다. 바로 100m 아래쪽에 2차선 42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5분 정도만 달려가시면 안흥 찐빵 마을이 나오고 저 위쪽으로 가시면 평창군 운교리 마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소개드릴 물건은 귀촌 나시기에 가격 부담도 적고요. 집도 깔끔하고 터도 넓고 야산도 접해져 있고요. 주변에 이 집을 빼고 11가구가 이 아래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적당한 가구수입니다. 외롭지 않고 북적거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리모델링 주택이 되겠습니다. 집을 지은 지는 새마을 주택으로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재작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집을 새롭게 시공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개축을 해서 새로 지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도 잘 닦았고요. 과거에 헛간도 있고 창고도 있고 집이 새마을 주택이 두 채가 있었던 그런 터였는데 한쪽을 다 헐어내고 평탄 작업을 하고 2단으로 석축 공사, 보강토를 쌓아 올리고 입구 쪽에 주택을 깔끔하게 새 집처럼 이렇게 가꾸었습니다. 매물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가 되겠고요. 계지가 한 필지, 부정형 마름목골 형태로 되어진 토지 한 필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은 783제곱미터. 223평의 대지 한 필지입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에 포장도로 접혀져 있고요. 방향은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42번 국도가 100m 앞쪽에 지나가고 있어서 약간의 소음은 외부에서 좀 소음은 있는 편입니다. 측량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재측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교통 접근성은 안흥 시내에서 4~5분 거리, 그리고 걸어서 2~3분만 내려가시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환경도 아주 청정하고 혐오 기피 시설 전혀 없는 42변 국도변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12가구 전원마을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땅이 223평인데 대지 빼놓고는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는 노스되는 땅이 없는 넓은 땅입니다. 위쪽에 땅도 넓고요. 제가 서 있는 부분도 터가 상당히 넓은데 추가적인 건축도 가능하시고 창고도 따로 지으실 수 있고 텃밭도 150평 이상 경작할 수가 있는 그런 널찍한 그런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희망 가격은 부담이 좀 적은 가격입니다. 1억 5천이 조금 안 되는 가격, 1억 4,500만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구성은 앞쪽에 4평 정도의 아담한 데크 공간을 시공을 해 놓았고요. 내부 조그만 방이 두 개, 널찍한 거실, 그리고 주방 공간, 욕실 공간, 그리고 한 3평 정도의 다락 공간도 별도로 마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입구 쪽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역광이라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00m 아래 42번 국도 지나가고 있고요. 저 아래서부터 좌우로 해서 12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아담한 산골 시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2단으로 되어진 대지 위에 아래쪽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대문 여기서부터 토지의 경계가 시작이 되겠고요. 수령이 수십 년 된 대추나무가 입구에 그리고 저 앞쪽에 서 있습니다. 나무도 좀 심고 꽃들도 좀 가꾸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이 아주 상당히 넓은데요. 자, 깔끔하게 새 집으로 지어진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 그리고 안쪽에 두 번째 큰 방입니다. 자, 이쪽으로 거실 창이 나 있는데요. 사종 피어율이 따뜻하게 시공을 했고요. 자, 앞에서 바라본 전경도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방 싱크대 공간인데요. 자, 일자형 상하부장 시설을 하셨고, 자, 3구짜리 가스레인지 시설되어 있고요. 자, 여긴 기존에 있던 지하 관정을 활용을 해서 예, 식수, 예, 음용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 가동을 하고 있고요. 자, 널찍하게 되어진 화장실 욕실 공간입니다. 자, 바로 옆으로 지금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다락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적은 공간은 아닙니다. 예, 내부 창고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4평 정도의 3평이 좀 넘는 공간, 다락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물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42번 국도변 100m 위쪽, 자, 12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개축한 리모델링 농가 주택입니다. 자, 대지가 783제곱미터, 건물이 59.80제곱미터, 다락을 빼고 18평이니까 다락까지 포함을 하면 22평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의 신축에 가까운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희망가격 귀촌 주택으로 1억 4,500만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장 답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5-9222번 010-3838-999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